컴플리트 케어여서 이제 그 깁스를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볼로 이제 ATFL이 파열이 되면 발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빠질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힐링이 되면 이거는 보존적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나쁜 겁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더라도 이게 리덕션, 정복이 된 상태의 포지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직각 방향으로 최소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부상선나 걸으라고 하기 때문에 직각보다 조금 더 뒤로 제껴져야 걷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슈피네이션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아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가지고 얘가 조금 그 짧아진 상태로 얘 정복이 그 깁스가 감겨야 돼요. 그래서 자세는 중간보다 약간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환자가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게 하고 저는 발목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게 하고 그래서 뒤꿈치는 뛰게 하고 뒤꿈치가 늘리면 이게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제가 C타입의 피겨 캐스트를 감을 겁니다. 감는 방법은 환자분 힘 빼보세요. 예. 트윈 캐스트라면 이제 자극이 덜 되는 이제 뭐 스타킹넷인데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이것도 3분의 2, 이게 진짜 3분의 1 잘라서 이제 한 겹으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환자분 발목 뒤로 최대한 제껴 보실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분의 좀 노력이 필요해서요. 환자분 발목 최대한 제끼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데 접히지 않게 이렇게 살살 하고요. 발목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C타입을 할 때는 메델 말레올라고 라테랄 말레올라 가장 프로미넌트한 부위 바로 아래까지 이제 솜을 감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고 나면 이제 팁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레올라를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아킬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을 감아요. 그런 다음에 프로시말로 전진을 합니다. 한 번, 두번한 다음에 여기에 티비아 엔테르 보던은 여기 살이 빠지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담은 아프거든요. 거기는 이제 접어서 이제 한 겹에서 세 겹, 다섯 겹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여기가 조금 튼튼하게 되고요. 발목 뒤로 제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메타타스 팔링지아조이드 디스탈까지. 그러니까 발바닥에 점 엔테리어 그 디스탈 패드는 다 덮으셔야 됩니다. 다 덮고 발등은 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발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이제 다 노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4인치 합성 테스트죠. 파이버글라스 테스트를 이런 걸 이제 하나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감을 때 발목을 좀 뒤로 젖히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메디알 말레올라 쪽부터 메디알 말레올라 팁 디스탈 팁부터 시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테랄 말레올라에서 해도 되고 너무 꽉 조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그시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그시 감아서 프로시마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감은 다음에 마진을 이쁘게 처리하고 감고, 너무 꽉 조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텍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메디알 말라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 라테랄 말라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는 커버링이 되게. 그러면 이 솜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자, 발목만 이제 뒤로 쭉 제끼시고요. 요것만 유지하시고, 여기서 한번 꼰 다음에 이제 발을 감쌉니다. 여기가 이제 MP 조인트,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 커브하고, 발바닥 패드는 다 커브하고, 메디알 쪽에 MP 조인트 커버하고, 여기서 또 한번 꼽니다. 꼬서, 이때 확 당기시면 안 돼요. 조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덮고, 얘를 덮는데 보면, 패드는 다 덮이죠. 그리고 MTP 조인트 라타랄은 커버됩니다. 메디알 쪽에 MTP 조인트 메디알도 커버되고, 돌숨은 이렇게 엽니다. 오픈을. 그래야지 환자분이 안 불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꼽니다. 꼬아서 확 당기면 안 되고요. 자, 발목 뒤로 제끼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기본 틀은 잡힌 거고요. 이때 이제 몰딩을 시작을 하는데, 자, 라타나 말레올라 위하고 앞에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메델 말레올라 위하고 앞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몰딩 하는 거죠. 발 몰딩 해주시고,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네, 이제 메디알 쪽 홈 눌러주시고요. 몰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타랄 쪽, 그 다음에 여기도 메디알 쪽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아킬레스 텐던에 메디알 쪽, 메디알 말레올라 위쪽, 앵클 앤 안쪽, 라타랄 말레올라 위쪽, 이렇게 해서 몰딩을 해주는데, 테나모스라고 하이퍼 테나모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은 요렇게 하시는데, 발 모양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크레스트가 나중에 살 빠지면 여기가 부딪히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큐트 앵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꽉 눌러주시고요. 평평하게 해주시고 여기가 산이 볼록 솟아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몰딩을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남았네요. 무릎 안쪽으로 살짝 들려보실래요? 저는 바깥쪽으로 살짝. 그럼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요 상태에서 몰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 상태에서 몰딩을 하는데, 이 발가락이 여기가 안쪽하고 바깥쪽이 눌리면 환자가 아파합니다. 요쪽하고 요쪽.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쿼드라앵글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환자는 발을 안쪽으로 돌리고 있고 무릎을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이쪽에 ATFL이라는 데가 이제 리덕션이 된 상태에서 캐스팅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지금 양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사이를 양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메타타스 팔링자 조인트를 이제 사이에 껴가지고 벌리고 있는데, 요걸 안 해주면 나중에 이쪽에 발가락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눌리지 않게 요걸 해줘야 나중에 환자가 걸을 때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할 때 발가락을 뒤로 다 제껴줘도 안 아파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킬레스건 여기를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띄워줍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를 눌러주고 안쪽에 여기를 눌러준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감을 때도 여기를 세게 안 감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띄워주면 환자가 이제 막 걸으면서 여기가 피부에 닿아서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띄워줍니다. 충분히 여기는 확보를 공간을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몰딩 해주고 해서 이제 몰딩을 하고 나면 바깥쪽 살짝 돌려볼까요?
그러면 뉴트럴보다 한 5도 정도 이제 도시프레스는 되면 환자가 걷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손가락 하나 좀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로 몰딩을 해주고요. 이렇게 여유를 공간을 남겨주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 피부가 안 쏠리거든요. 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숨은 쿼드리앵귤라에서 스페이스 엄지발가락 메타 퍼스트 피프트 메타타스 팔링자 조인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돌숨에 확보를 해줘야 환자분이 발가락 뒤로 다 제낄 때 환자분이 이제 풀 도시프렉션이 되면서 이 통증을 인피니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보시면 주름이 잡혀 있죠. 이게 주름이 잡혀 있다는 게 발이 여기서 이제 뒤로 빠지면 뒤로 리덕션이 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물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빠지죠. 뒤로는 상관없습니다. 발이 뒤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발이 앞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블로킹 하는 게 이런 이제 발에 있는 캐스트 조직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숏레그 피겨 캐스트 K타입 감때 이제 이걸 쓰는데 이거를 잘라서 두 겹을 긴 거를 먼저 이렇게 두 겹짜리를 해서 나눠줄 거고 그래서 이 힐 덮이게 K타입에서는 피규어 캐스트 K타입에서는 일단 이 힐 덮이게 하고 이렇게 나머지도 트위 캐스트를 반으로 잡아서 내가서 순형 톱 근데 감을 때 이게 감을 때 나중에 이제 자꾸 감아보다 보면 알겠지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게 이렇게 이유는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AP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런데 이렇게 접히면 안 되고 이렇게 아타라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뉴트럴로 갔는데 힐 웨이트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이 허락이 되는 직내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프레션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게 근데 힐 웨이트 베어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 카카네스 프렉처라든가 뭐 아킬레스텐덴옵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컨터 프렉션을 한 10도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제 감는 거지. 이분은 이제 소프트 퓨전 해가지고 힐 터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뉴트럴에서 오히려 약간 이제 플란타 프레스는 5도 10도 정도 되게 이 정도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분은 이렇게 감을 거고 그다음에 손봉대는 이제 K 타입이라는 게 힐을 키핑해서 이제 K 타입이라는데 키핑 타입인데 여기까지 감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이렇게 한번 감고 라테나 마리올라, 메디알 마리올라 이렇게 감고 여기서도 힐을 키핑하기 위해서 힐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고 이렇게 해서 두 겹을 감은 다음에 프록시마로 올라가서 하나 2분의 1씩 전진하면 술 셋 하는데 이제 숏레그 캐스트지만 피뷸라 4까지 안 감고 미드 샤프트까지만 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스웰링이 빠지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거든 여기가 티빌 엔트리 그 마진이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눌려도 환자분이 아프지 않게 약간 좀 두껍게 그 부분만 감고 두껍게 감고 풋은 여기서 원형으로 이렇게 감는데 그래서 한 겹 두 겹 감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슴 쪽은 이렇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플란타 쪽은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그 디지털 쪽까지 감아서 웨이트 베어링을 할 때 메타타스 팔링지알 조인트까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게
요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도 아프고 이 포풋이 막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포풋이 막 아래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까지 딱 이제 감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위에는 사실은 이렇게 오픈이 돼도 사실 상관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 덮을 수 있게, 커버할 수 있게, 여기도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를 입고 미치겠습니다. 테이타비스 중요한 건 시작인데, 여기서 힐에서 감, 여기 이제 처음 힐에서 하는데, 요거를 딱 하고 쑥 땡기서 메데아 쪽까지 이렇게 딱 하고, 여기서 프록시말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확 당기면 이게 벗겨져요. 그냥 확 벗겨지니까 여기서 살살 요 이제 귀는 도구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정상처럼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내리고 하나 여기서, 여기는 좀 여유 있게, 아프지 않게 환자분이. 네. 자. 여기에서 잡아볼까? 여기서 이제 이거 덮을 때 이걸 잡고 이걸 뒤로 제껴야 캐스트가 안 딸려 올라가, 위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이쪽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야 이제 안 딸려 올라가는 상태에서 쭉 해서 이렇게 하고, 발목 뒤로 살짝 찍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뒤꿈치까지 이 팁이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한번 감고 포풋을 이렇게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 감고 돌려서 다시 이제 힙힙한데 감고 감은 상태에서 해볼까? 네. 이 마무리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덮어서, 아, 이쪽 한번 보여드려 볼까? 좋죠. 메타타스 팔린지어 중에도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만 감고 나타나 쪽, 그리고 메데알 쪽도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만 감고 감고, 도슴 쪽은 이렇게 오픈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이쁘게 한 다음에 이제는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자, 아, 이분은 이제 뉴트럴, APA에서는 뉴트럴로 할 거고, 라테럴에서는 약간 플란타 플렉션으로 5도 정도로, 5도 정도로 플란타 플렉션을 할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도시 플렉션 5도에서 10도 정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약간만 케이스가 서브탈라 퓨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요것서 요렇게, 여기에 자극이 안 되게 하려면은, 이 메디얼 말라올라 쪽 눌러주고, 이렇게, 여기서도 라테랄 말라 쪽, 라테랄 쪽,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라테랄 말렐라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고, 메델 말렐라 눌러주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라이앵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 도슴 쪽으로 다 ROM이 될 수 있게 그때 아프지 않게 여기를 위쪽으로 도슴 쪽 플란타 쪽은 그냥 키핑 해주게 해주고 돌솔아테랄 쪽으로 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돌솔아테랄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그래서 포프스의 톱박스의 오프닝이 약간 쿼드리앵귤러 되게 사각형이 되게 그렇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프닝이 돼주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여기 걸려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으로 물론 이제 발가락을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가락을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분들은 이렇게 응? 여기 이분은 여기 이제 해만지움 막 수술해서 아파져서 그래서 키핑 타입은 K 타입을 키핑 타입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필름 프랙처나 포스트랩 알레올라 프랙처 수술했거나 아니면 수술 안 한 환자들 중에서 힐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힐이 바루스 발고스를 조금이라도 덜 되게끔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서 힐터치를 해도 된다 그러면 뉴트럴에서 도시 플렉스 5도 10도 정도 하면은 조금 더 보행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이분처럼 힐터치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뉴트럴에서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이제 플란타 플레이스 하면은 힐터치 안 하고 걸을 수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발등은 오픈을 해줍니다. 박스 오픈을 해서 발가락을 꼬그룹부터 해보시겠어요? 꼬그룹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은 이 이제 캐스트는 분명히 이제 K타입, 즉 칼카네오스까지, 칼카네오스 뒤까지 키핑을 했다고 해서 K타입이고요. 키핑 타입이고, 그래서 중족골 골절이나 아클레스 텐던 럭처 후 포스트 오피 후 초창기에 한 달 정도 환자의 수술 부위를 프로텍션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의 캐스트를 감습니다. 특별히 지금 불편하거나 별로 없으시고요. 괜찮으세요? 있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는 한 다음에 제가 감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시면 누가 언제 감았는지를 꼭 마킹을 합니다. 오늘이 2월 22일 네 2일 여기서 보여드리면 돼. 괜찮아. 네. K C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감아놓으면 KC는 이제 제 이니셜이고요. 이렇게 감아놓으면 나중에 매래 와서도 이제, 아 이제 프로젝트가 됐다. 아 그때 이거 누가 감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캐스트 실명제 이렇게 해서 환자분께 적응합니다.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앞쪽 쭉 옆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옆쪽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15%로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 세라피를 위해서 따끔해요. 죄송해요. 이제 우리가 마인드로 이제 아나토미를 구성을 한 다음에 포인트 한 부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쭉 집어넣으면 이제 콘택트가 되는 부위가 이제 기산 앵글 베이스. 그러니까 인피리어 익스텐션 라테컴이 붙고 그리고 포스트랩 파셋의 엔트리어 마진, 엔트리어 인피리어 마진 그쪽에 이제 익스트라 캡슐러를 살짝 빼서 인젝션을 합니다. 이거지. 0.5 ECC 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어디 쪽으로? 사이너스 타시 쪽으로 지금 쭉, 이 상태로 쭉 들어가면 어디가, 콘택트가 되냐면, 탈라 4개 인피리오 쪽으로 이제 딱 탑니다. 탈라 4개 인피리오. 그쪽에다가 이거지. 슈.
지금 있는 부위는 이제 그 인터오세어스 리가멘트가 탈라넥 인서션 부위랑 그리고 서비칼 리가멘트의 탈라넥 인서션 부위 그쪽에다 넣는 거죠. 여기도 1cc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빼서 방향을 인피리어 쪽으로 살짝 하면 이게 이제 그 익스텐서 뭐지? 익스텐서 브레비스 익스텐서 디스트론 브레비스 머슬의 저 이너 서페이스 저 메디알 쪽 그쪽에다가도 이거지에서 한 1cc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c, 3cc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발목이 이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힐링이 될 수 있는 이제 텐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힐링을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포텐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또는 4회를 주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환자분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1분만 쭉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